지난 1월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매년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였던 이 박람회에서 올해 가장 주목받은 것은 작고 가벼운 에너지를 장착한 제품들. 공중에 둥둥 떠 있는 스피커와 드론에도, 신체 기능을 체크하는 신발과 양말에도 배터리가 들어갔다. We're also working on a smart racing sock that will help them with foot pressure analysis to make them better drivers.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배터리의 발전은 곧 무한 생활 혁명을 가능케 하고 있다. 모든 사물들이 전선 없이 서로 전기적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믿고 있는데, 형상이 자유롭고 쉽게 변형이 가능한 전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And batteries, if they become cheap enough at some point, could be a very nice complement to wind and solar power.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 휴대폰이라든지 노트북과 같은 그 뭐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그런데 필수적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가 이제 사용이 되고. 배터리는 흔히 건전지로 불리는 1차 전지에서 시작됐다.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 사용하는 1차 전지는 수명이 다하면 버려야 한다. 그런데 80년대 말 1차 전지의 한계를 극복한 2차 전지가 등장했다. 무선 전자제품을 사용 가능케 한 2차 전지.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그것은 리튬이온 배터리였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분리막과 전해질로 구성된다. 양극에 모여있던 리튬 코발트 산화물 중 리튬이온이 분리막을 통해 이동하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한다.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오가면서 충전과 방전이 되는 원리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져온 변화, 휴대폰만 봐도 알 수 있다. 크고 무겁던 휴대폰이 점점 더 작고 가볍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진화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현재까지 개발된 배터리 중 부피, 무게당 에너지 용량이 가장 크고 가장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다. 500회 이상 충전과 방전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뿐일까? 더 안전하고 더 오래 사용 가능하고 다양한 제품에 활용할 수 있는 배터리는 없을까? 배터리 형태가 다양해지면 이전엔 없던 전혀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사각형의 무겁고 딱딱한 배터리 대신 얇고 접을 수도 있는 배터리를 고민하던 끝에 등장한 것이 종이 배터리. 일반 종이에 활물질,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물질을 바르자 불이 들어온다. 물론 리튬이온 배터리처럼 양극과 음극, 분리막을 설치해야 한다. 종이의 셀룰로이드 성분을 활용한 이 배터리는 얇고 접거나 구부려도 손상되지 않는다. 종이 배터리에서 좋아진 점은 이제 부 형태들이 아닌 섬유 형태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온과 전자의 이동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줘서 성능의 향상을 많이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실 한편에서 재봉틀 작업이 진행된다. 옷에 부착하는 배터리, 전기가 통하는 실과 천, 그리고 전해질과 카본 첨가물이 그 재료다. 옷감에 전기가 통하는 실로 원하는 문양을 만들고 프린팅한 뒤 여기에 다시 전기가 통하는 활물질을 바르면 기본적인 작업이 끝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에 옷에 들어가는 게 이제 점점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배터리를 저희가 갖고 있는 프린팅이라는 기술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양을 옷에 부착하면 이것이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 사용하는 배터리 역할을 하게 된다. 상당히 여러 가지 응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림픽 같은 데 열렸을 때 운동 선수들이 여기 번호를 쓰고 달리지 않습니까? 번호에 만약에 배터리가
거기 일체화가 되고 여기에 센서라든지 어떤 송신을 보낼 수 있는 칩이 있다면 마치 공상과학용처럼 마라토너가 뛰는데 이 사람을 그 중앙 본부에서 계속 디텍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밤에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좀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어두운 상황이 됐는데. 근데 여기 이제 배터리가 있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램프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떤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안전성이 될 수가 있겠고. 배터리 연구에서 무엇보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연구진은 실생활에서 또 하나 중요한 연구 포인트를 찾아냈다. 캐패시터, 즉 전극 표면에 전하를 흡착시켜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인 캐패시터를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종이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뭔가 또 새로운 게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커피를 마시다가 흘렸어요. 흘렸는데 그걸 이렇게 종이로 닦았는데 이 쓰레기가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커피 성분에 이 전지에 활물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요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엘리먼트가. 그래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게 잘만 하면 에너지로도 될 수 있겠구나. 커피 캐패시터의 재료는 실생활에서 흔히 만나는 커피 묻은 종이. 이 종이를 태워서 만든다. 일반적인 캐패시터는 인체에 유해한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를 사용하는 데 반해 이 커피 캐패시터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커피를 이용한다. 더욱 이 커피 캐패시터는 자유자재로 구부러지기도 한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인 플렉서블, 웨어러블, IoT 시대에는 이런 전선이 필요 없는 일종의 유비쿼터스 시대가 됩니다. 즉 와이어리스라고 하죠. 오래 쓸 수 있고 그다음에 형태가 자유롭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요구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배터리가 개발될 때마다 새로운 제품이 등장한다. 그리고 신제품은 생활을 바꿔놓는다. 그런데 올해 초 하나의 뉴스가 전 세계를 긴장시켰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본 원료인 리튬과 코발트 원자재 가격이 3배 이상 폭등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석유 가격 폭등과 같은 사태였다. 리튬과 코발트 가격 상승은 곧 배터리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리튬일까? 원소 주기율표 앞부분, 원자 번호 3번인 리튬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이다. 알칼리 금속 중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다. 하얀 석유라 불리는 리튬을 대체할 방법은 없을까? 10여 년간 배터리를 연구해온 울산과학기술원 김영식 교수 연구팀은 최근 리튬 대신 나트륨을 이용한 해수전지 개발에 성공했다. 바닷물에서 배터리 원료를 얻어낸 것이다. 각형 해수전지를 이용해서 실제 바다 환경에서 사용되는 해수전지 부표를 점등해 보겠습니다. 이 배터리는 무엇보다 바닷물 속에서 작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어떻게 나트륨이 리튬을 대체한 것일까? 나트륨의 원자 번호는 11번. 리튬보다 질량이 무겁고 에너지 밀도가 낮다. 따라서 배터리를 만들면 무거워진다. 그러나 나트륨 이온을 이용해 전하를 운반하는 해수전지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리튬 이온 전지가 자동차나 이제 포터블, 이제 뭐 핸드폰이나 노트북에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데요. 지금 이제 관심이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해서 이제 풍력이나 솔라, 태양 전지 단지에 저장실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배터리의 크기가 그물만한 이제 배터리가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리튬 이온 전지의 가격을 보게 되면은 36%, 40% 이상이 간의 양극 소재 값이 이제 대부분인데요. 그런 양극 소재는 우리나라에도 없고 100%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해수전지 개발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이제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에
이제 고가인 전지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수 전지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가면은 원래 16mAh 리튬이온 배터리는 가격 문제 때문에 대용량 배터리를 만드는데 제약이 많았다. 해수 전지는 싼 값에 대용량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해수전지가 상용화되면 미리 충전해놓은 배터리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지난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쓰나미의 공격을 받자 모든 전력이 차단됐다. 만약 이런 원자력 발전소에 해수전지가 사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발전소 일부분이 파괴되더라도 전력이 계속 공급됐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전력으로 다른 장치를 가동시켜 방사능 유출을 막을 수도 있다. 해수전지는 바닷물이 있는 한 계속 가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전지가 이제 에너지의 덴스티가 높고 볼테이지가 높으면은 그런 안정성 문제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에어 쿨링, 열을 낮추기 위해서 방전할 때 뭐 물 워터 쿨링이라 해서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해수 전지는 항상 해수가 있어야 돌아가는 작동하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열적인 안정성 측면에서는 다른 이온 전지에 비해서 많이 안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휴대폰 배터리 발화 사건. 이것은 전 세계에 리튬이온 배터리의 위험성을 알린 결정적 사건이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리튬이온이 분리막을 통해 자유롭게 양극과 음극을 오가며 작동하는데 분리막에 이상이 생기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리튬이온 배터리는 외부 충격에 약하다. 고온에서는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던 일본은 최근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 국립물질재료연구기구. 리튬이온 배터리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안전한 배터리. 이 연구소는 리튬은 그대로 두고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바꾸는 데 주력하고 있다. 一つはだから安全性 高めるっていう意味では電池は正極と負極できてますけども正極の材料で電圧が非常に高いものを探す。それを探すためには今度電圧が高くなると電解質の方も新しいものじゃないと耐えられないので、それに伴って電解質も研究しなきゃいけない、探さなきゃいけない。負極の方は今はリチウムイオン電池ですと炭素の中にリチウムイオンが入るわけですけど、そこをもっとエネルギー密度を上げるためにはリチウム金属をそのまま使うと。 최근 개발한 것은 리튬 에어 배터리. 리튬과 산소의 산화물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배터리다. 보통 리튬 이온 배터리는 양극에 전기 반응을 일으키는 활물질을 넣는데 이 리튬 에어 배터리는 산소를 주입한다. 그러면 리튬과 산소가 반응해 과선화 리튬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실험 결과 리튬 에어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 같은 무게일 때 에너지가 3배에서 5배까지 축적 가능하다. 최근 실제 제품으로도 만들어졌는데 마치 작은 단추 같은 이 배터리는 구멍을 통해 산소가 들어가 작동한다. 空気電池の一番の特徴はエネルギーですね。エネルギーが大きい、つまり容量が大きいということですから、それはともかく大きなものを作ると。
その理論通り大きな容量のものを作るということがまずは重要ですね。でその上で出力というのは電流ですけれども、電流もたくさん取れるように流せるようにするというのがこれからの課題です。더작고더가볍고그러나오래쓸수있고에너지를많이저장할수있는배터리세계각국이배터리개발에사활을걸고있다여기는전기자동차의전기충전소입니다가솔린자동차가주유소에가서가솔린을주유하는것처럼전기자동차는여기서전기를충전합니다전기가이자동차의연료니까요현재전기자동차를이용하는분들은극히드뭅니다하지만많은전문가들이불과10년에서20년사이전세계자동차12억대중 10% 이상이가솔린이아닌이런전기자동차로바뀔거다이렇게전망하고있습니다그런데요이자동차가전기에너지로움직인다는데코드그러니까전선이없습니다자동차를움직이게하는건이배터리입니다휴대폰에들어가는리튬이온배터리에비하면크기가크고또한에너지용량도커야겠죠그래야오래주행이가능하니까요게다가이배터리가무거우면자동차무게가많이나가서가격도비싸지고성능도떨어질텐데요전기자동차시대가열리면서새로운배터리개발경쟁도가속화되고있습니다지구환경을지키기위한가장확실하고빠른선택가솔린이아닌전기로달리는자동차엔진이아닌배터리로달리는이자동차는이미거부할수없는대세다사실전기자동차는가솔린자동차보다빠른1834년등장했다당시최대속력이시속 32km 너무느리고무겁고충전이오래걸렸기때문에가솔린자동차가등장하자마자사라지고만다그렇다면최근나온전기자동차는어떤배터리를사용할까전기자동차분야선두주자로알려진테슬라그러나테슬라의배터리는최신배터리가아니다1970년대에규격화된18650리튬이온배터리6000개이상을병렬또는직렬로연결해배터리팩을만들고이런배터리팩수십개를다시연결한다이것이현재테슬라전기자동차를움직이게하는배터리다기존리튬이온배터리를최대한활용하고있다이런상황에서테슬라는미국네바다주에전기자동차배터리전용생산공장을건설중이다전세계가주목하고있는이공장은축구장95개규모대량생산시스템을통해현재리튬이온배터리가격을낮춰보겠다는전략이다기존유명자동차업체들도배터리생산에뛰어들고있다배터리가격이전기자동차가격을결정하는가장핵심적인요소이기때문이다그렇다면리튬이온배터리가가장최적화된전기자동차의배터리일까자동차배터리는오래주행이가능하도록에너지용량이커야한다어떠한충격에도불이나거나폭발하면안된다일본이차세대전기자동차배터리로주목한것은전고체배터리다リチウムイオン電池の場合には有機オーバーを使います火をつければ燃える有機物ですから燃えますそれが安全性の障害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
それに対してまあ、固体電解質はセラミック、これは燃えない物質の代表みたいなものですから、基本的に燃え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전고체배터리의기본구조는리튬이온배터리와같다리튬코발트산화물을사용한다다만리튬이온을자유롭게이동시켜줄전해질을액체가아닌고체로사용한다이방법은리튬이온배터리가갖고있는폭발의위험성을사전에미리차단시킬수있다전해질이고체이기때문에충격을받거나구멍이뚫리더라도밖으로새지않는다따라서폭발의원인중하나인양극과음극이서로만나는일도아예생기지않는것이다그러나이전고체배터리는충전과방전을계속하면금세성능이떨어진다는단점이있다이를보완하기위해이연구소는배터리안에들어가는모든물질에얇은레이저막을씌우는연구를진행중이다양극과전해질의저항을낮추기위해서다まあ、日本の大学、他の研究機関でいろいろされてきて、非常に性能の高い固体電解質ができてきました。その次には、その電池の材料同士を抵抗の低い接触面でつなが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その中で我々やってきたのが、当時一番抵抗の高かった、正極、プラス極と電解質の界面。そこの界面の抵抗をどうすれば下げることができるか、まあ、その特許っていうのが、まあ、一番特徴的な特許だと言えます2015年日本東京モーターショー자율주행자동차전기자동차등새로운자동차시대를열어갈차세대자동차들이한자리에모였던이때또하나의특별한자동차가그모습을드러냈다바로수소연료전지라는생소한연료를사용하는수소전기자동차다최근에신재생에너지에관해서많은관심이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를통해서에너지를얻기위해서는다양한에너지관련소자들이필요할수있겠는데예를들어서에너지저장장치에너지변환장치에너지생산장치다양한에너지장치들이필요할수있습니다배터리와연료전지의가장큰차이점은배터리는에너지를저장하는장치이고연료전지는에너지를변환하는장치입니다수소연료전지는한쪽전극에는수소가다른쪽전극에는산소가들어간다따라서한쪽에선수소산화반응이생기고다른쪽에선산소가환원반응을일으키는데두전기화학적반응을연결시켜주면전자가한쪽전극에서다른쪽으로넘어가게된다충전과방전이이루어지는배터리가되는것이다이에너지로인해자동차가달리게된다처음에는물을분해했더니수소와산소가생긴다는걸알게됐고그역반응을통해서다시전기가발생된다는것을알게됐어요처음에는아주기초적인연구를시작했다가한참후에가서뭐연료전지자동차라든지주택용연료전지라는것이개발이되면서본격적으로연료전지는크게꽃을피웠다고할수있습니다연료전지라고도불리는이에너지는약160여년전영국그로브경의전지실험에서밝혀졌다이후1959년베이컨박사가알칼리전해질형연료전지를발명했는데수소와산소만으로전력을만들수있어달탐사우주선의연료공급원으로주목받기도했다그러나본격적인연구개발은1990년대에들어서면서부터다수소연료전지가탄소배출을줄일수있는가장확실하고가장획기적인에너지미래사회핵심에너지원으로부각된것이다그러나상용화단계까지는아직갈길이멀다수소연료전지를만드는과정에서반드시백금을촉매로쓰게되는데백금은가격이매우비싸기때문이다그렇다면왜백금일까백금의원자번호는78번아주무겁다고온에서잘견디는데다가전이금속중에서탄소원자와직접결합하는성질때문에가장적합한물질이다
백금의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백금을 계속 활용하느냐, 활용할 수 있느냐는 것을 많이 묻고 있는데요. 그 백금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결국은 자동차의 가격을 낮추는 쪽에 결부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계속 백금의 사용량을 줄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료전지를 일정 기간 쓰고 나중에 버리게 되는 경우에 거의 90% 이상은 저희가 재순환을 하거든요. 백금이 없어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소 연료전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등장한 수소 전기 자동차. 이 자동차는 일반 전기 자동차와 다른 특징이 있다. 수소만 주입하면 에너지를 얻는다. 에너지를 얻고 난 뒤 남는 것은 물뿐이다.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가솔린과 디젤은 C와 H로 구성되어 있는 탄화수소 혼합물이기 때문에 엔진에 가솔린과 디젤이 들어가서 산소와 연소 반응을 일으킨 후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그리고 질소산화물 등이 무조건적으로 배출이 됩니다. 하지만 수소 전기차의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가 공급되어서 전기가 생산되고 이산화탄소와 유해가스 등 배출가스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까지 자동차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기였지만 수소 전기 자동차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종의 발전소 같은 역할도 한다. 현재 수소 전기 자동차 한 대의 최대 발전 용량은 10kW. 자동차가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 이 에너지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자동차를 타고 외출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전선을 연결하면 수소 전기 하우스에 전력이 공급된다. 자동차로 쓰고 남은 에너지를 집안의 여러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데 쓸 수 있다. 집을 지을 때 자동차와 연결된 전력망을 사전에 구축하면 일반 가정은 충분히 쓰고 남는다. 수소차 같은 경우는 강력한 필터를 통해서 일반적인 미세먼지를 흡입하여 그 청정한 공기와 그리고 깨끗한 물 두 가지만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소차에서 나오는 물을 활용하여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깨끗한 그런 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차 자체는 그 자체가 발전기가 될 수 있는데요. 수소차에서 생산한 전기를 통해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 10kW 정도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수소차가 10만 대 정도 있으면 약 1기가와트가 됩니다. 그 정도 양이면 원자력 발전소 한 기 정도의 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움직이는 발전소, 수소 전기 자동차,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청정 에너지. 이제 에너지 소비 방법이 달라진다.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 우리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싸고,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안전한 에너지는 없을까? 비용을 내고 발전소에서 공급받아 사용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내가 에너지의 생산자가 될 수는 없을까? 오일 쇼크, 석유 파동, 이런 일을 경험했던 우리는 정말 그게 가능할까 싶은데요. 에너지 생산과 소비, 그리고 남는 에너지는 팔기도 하는 에너지 프로슈머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만 해도 태양광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입니다. 낮에는 태양이 쨍쨍하니까 에너지가 남아돌겠죠. 그러면 저장을 했다. 밤에 꺼내 쓰고 쓰다 쓰다 남으면 에너지가 없는 건물이나 개인에게 빌려주거나 팔 수도 있지요. 에너지 저장 기술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일본. 어떻게 하면 에너지 공급원을 다양하게 늘릴까 연구 중이다. 수시로 일어나는 지진 때문이다. 특히 지난 동일본 대지진은
전력 생산 시스템을 바꿔놓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전력을 공급하던 회사가 무너지자 대체할 방법을 찾지 못해 피해가 컸다. 일본은 개인이 여러 전력회사 중 하나를 선택해 계약을 맺고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스템. 그런데 최근 태양광으로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독자적 생산 시스템을 갖춘 집들이 늘고 있다. 이것이 変換器です. 태양광의 패널로 되는 전기っていうのは 直流なんですね. 乾電池と同じ. で、お家で使う電気っていうのは交流なんです。これを変換するという役割が一つあります。それと、太陽光のパネルでできる電気っていうのは、光の当たり方で0ボルトから何千ボルトまですごく変化するんです。それを家庭で安定して使えるように100ボルトに変換すると。この役割2つです。 태양광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전력 생산 시스템을 하나 더 설치했다. 이거가 에네파움っていう ガスで電気を起こす燃料電池です. 이것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연료 전지 발전기. 이この辺に 発電機가 あるんです. 燃料 電池 자동차 운행하는 것과 같은 発電機です. で、こっち側にお湯をためます。 태양광과 연료전지, 이중장치를 갖췄다. 이 발전기를 통해 전기가 생산된다. 여기가 蓄電池の 部屋です. 생산된 전기에너지가 넘칠 때 사용되는 에너지 저장장치다. 저장해 놓은 전기는 발전량이 부족할 때 사용한다. 두 딸을 둔 사토 아치 시네는 4인 가족. 시스템을 설치한 지 두 달째인데 매일 많은 전자제품을 이용하지만 전기는 충분히 공급받고 있다.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는 데 들어간 비용은 대략 우리 돈 4천만 원. 굳이 비용을 들여 이렇게 시스템을 바꾼 이유는 뭘까? 一つは地震の多い国ですので 災害の時に備える。2つ目は経済的な問題と震災以降電気代とか高くなってますんで、節約をしたいと。3つ目は地球環境の保護にちょっと貢献すると。ちょっと気持ちいいじゃないですか。これが電気の状態のわかるモニターになってます。 これ1箇所で屋根のパネルと蓄電池と家の電気の使い方、それからガスの発電と1箇所で分かるようになってます。使い方ですかね。画面見ていただくと、ここにパネルの絵がありますが、これが今どのぐらい電気が起こってるか。今は 0.61 キロワット ですね。天気がいいと 2 キロワット ぐらいになります。で、緑色のこれが蓄電池のところで、 今発電がちょっと弱いので蓄電池に溜まった電気を使ってます。で、家の中で今全部で 0.7 キロワット使ってます。で、ここでだから今電気屋さんからは電気買わずに済んでると。で、ガスはここに出るんですね。今止めてます。という状況です。 날이 흐리면 태양광 에너지가 적게 생산되지만 저장했던 전기가 있기 때문에 전력 공급은 안정적이다. 만약 쓰고 남은 전기가 있다면 그건 전력 회사에 팔 계획이다. 태양광에については電力会社と 10년간의 전기를 판매할 계약을 することに なってます. 今は 自分で使ってるだけなんですけれども, 余った 전기를 電力会社に 판매해 お金もらえるっていうことが 多分 今年中に 始まります. で 10년의 계약이 終わったら どうなるかっていうと, また 自分で使う というところに戻るんですね。太陽光の設備は頑丈で壊れないんで、そのままずっと使っていこうと。この家20年30年住むと思うんですけども、ずっと使っていこうと思ってます。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하는 이유는 비단 환경적, 경제적 이득만이 아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대학 로렌스 연구소. 무려 1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이 연구소는 특히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할 만큼 에너지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로렌스 연구소 밀스타인 박사팀은 세계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 에너지가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냈다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We broke up the nation into these different regions here. There's 10 different regions we looked at. And the impacts separately within each of those regions. This is the capacity of wind generation from 2007 through to 2015, and you can see it increases from about 10 gigawatts all the way up to between 70 and 80, so times 7 or 8 larger than at the beginning. 연구 대상은 미국 전 지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최근 10여 년간 풍력과 태양광 설비를 크게 늘려 현재 전체 전기 공급의 40% 선까지 끌어올려 놓았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When there's wind and solar generation, it means that coal power plants and natural gas power plants need to burn less fuel. And so that means that there's less pollution in the air. And so people are exposed to lower levels of air pollution. And then there are fewer health impacts from that. 2,900 to 12,000 avoided mortalities because of the reduction to pollution that wind power has created. A smaller number of avoided mortalities from solar power gets added on to that. Just in 2015, our central estimate for the avoided mortalities from wind power was about 1,000 for wind power and then another 100 from solar power. 특히 이 연구에 따르면 사망 위기에 처한 중증 질환자 1,200명이 신재생 에너지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 밀스타인 박사는 이것을 경제적 가치로 계산했더니 무려 880억 달러, 우리 돈 100조 원이 넘는 효과였다고 밝혔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다. 제주 모슬포항 남쪽에 위치한 가파도.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 때문에 골치를 앓던 섬이다. 그런데 요즘 가파도에선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집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과연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있을까? 가파도에서 태어나 평생 가파도에서 살아온 올해 83세 박영복 할아버지는 큰 시름을 덜었다 한다. 그때는 또 이래가 많았습니다. 쓰게 되면 전기세가 많이 나와가지고 좀 부담이 돼가지고 그거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집안에 보니까 전자제품이 엄청 많아요. 뭐냐면 우리 여기 가파도는 해산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미역 같은 거나 천조 같은 거 이런 거 냉동을 하느니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게 냉장고가 한 달에 저희들이 잘하면 한 돈만 원 하기가 2만 원 미만으로 나옵니다. 이게 지금 뭐 전기세가 8월 달에가 얼마가 나오느냐면은 사용량이 우리가 한 3만 9천 원 썼는데 우리가 현재 우리가 낸 건 한 1만 1,000원 태양광 관계로 태양광 태양광 하기 때문에 많이 한 3분의 1은 덜 나옵니다. 실제 사용한 금액은 3만 9천 원인데 어떻게 30%만 요금을 냈을까? 바로 태양광 발전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사용량이 4인 가족이 한 400kg 정도 쓰는데 저희가 보내는 전력 양계를 해서 사용한 양과 태양광에서 발전된 전력을 차감을 해서 저희가 보내주는 거 400kg, 발전된 거 400kg면은 그거를 차감을 하면 사용량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 요금만 낼 정도로 태양광 설치된 고객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전력을 이렇게 되팔거라고 이런 사람들
저희는 독립된 발전소니까 ESS에서 저장을 하지만은 육지는 모든 그리드망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재생에서 발전된 전력을 전력 그룹에다가 바로 판매를 하는 거죠.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풍력과 태양광 설비를 통해 전기가 생산된다. 이 전기는 한전으로 보내진다. 한전에 전기를 저축해둔 셈이다. 이렇게 저축해둔 양만큼 전기요금을 적게 내는 것이다. 가파도는 현재 풍력과 태양광 그리고 디젤 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만약 풍력과 태양광으로 전력 공급이 충분치 않다면 디젤 발전기를 이용하게 되는데 현재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도 충분하다. 뭐 전일 발전량 좀. 네, 전일 발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이 311kW, 풍력 남바2가 한 120kW 정도 지금 생산 중에 있습니다. 전력이 남아도는 상황이다. 여기는 가파도 마이크로 그리드 운영 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기존의 가파도라는 도서에 디젤 발전기로만 운영을 해서 운전을 해서 도서 고객들에게 전력을 공급해 주다가 2012년도, 2014년도, 2016년도 3차 사업에 거쳐 가지고 풍력 발전기와 그다음에 ESS, 그다음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접목을 시켜서 육지의 스마트 그리드의 축소판이 마이크로 그리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인데 마이크로 그리드는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이용해 전력을 얻고 이를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을 말한다. 이처럼 신재생 에너지 이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때문이다. 기후 변화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달라지는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를 이 저장장치가 보관해두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저장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면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그 뭐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생산되는 전기, 그 집, 그 발전소에서 그 배터리에 그 축적하는 과정에 그래서 축전지 시설만 완벽하게 된다면은 아마 우리 마을은 그 뭐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뭐 100%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더 이상 석유 석탄의 매장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구 온난화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에너지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지만 누구라도 요금 걱정 없이 편리하게 소비하는 세상.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과학의 발전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넉넉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